셀트리온이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베그젤마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그젤마는 로슈의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로 전 세계에서 관련 성분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매출 약 9조 원에 이르는데요.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허가 릴레이. 이를 안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세 번째 항암제 베그젤마가 이제는 일본에 이어서 미국까지 품목 허가를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허가가 이야기 나왔을 때도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어제 네. 일반 업종 중에 유일하게 좀 매수세가 잡힌 게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어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이런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그래도 선방하는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제 간밤에 미국에서 또 바이오젠이 좀 폭등을 하면서 특히 관련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같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지금 대장주 두 개가 지금 그래도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지금 이제 미국 FDA까지 좀 승인을 받았죠.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성 암이죠. 뭐 특히 비소세포, 폐암, 뭐 유방암 등에 쓰이는 이제 아바스틴 이제 바이오 시밀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런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어떤 뭐 약으로 대체가 된다면 원재료에 대체가 된다고 하면 그 성장성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지금 시장 규모가 8조 9천억 정도가 됐고 특히 네. 이제 미국에서만 지금 3조 6천억 정도가 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바이오 시밀러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그래도 좋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EU에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한번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성명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약품보다는 이런 복제약, 시밀러 약들에 대한 지금 시장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투톱이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러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셀트리온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3분기 실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신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OEM, ODM, 결국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어떤 회사들이죠. 뭐 의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쌓였냐라는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좀 얼마큼 전환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달러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강달러 시대의 어떤 숨은 수혜주로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두 종목 중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약발 섹터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은 전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움직여야 제약발 섹터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은 조금 선방하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조금 저조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네. 아직까지는 그 아웃퍼폼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성장주에 참 유리하지 않은 매크로 환경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이제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강한 긴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특히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주가 대표적인 게 뭐 2차전지라든지 특히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래 실적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CMO으로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뭐 신약이라든지 바이오텍 같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 뭐 LOE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시장 환경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악영향을 그래도 주가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을 봤을 때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하고 있고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15만 원대에 좀 견조한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금 20만 원대에 좀 매물을 좀 돌파한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거는 20만 원대 매물벽을 좀 깰 수 있는 어떤 네. 그러한 좀 모멘텀이 나오는 게 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 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바닥을 닫고 상승할 때 좀 상승력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사실 두 기업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위탁 생산에 좀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에 대한 것을 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